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뇌동맥에 그 협착이나 폐색이 있는 경우에 저희 신경중재팀에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보는데요. 요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 팀에 권보성 교수를 모셨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에서 일하는 교수 권보성입니다. 저희 권보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뇌졸중을 주로 보는 그 신경과 출신의 그런 전문의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팀에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뇌혈관 시술, 신경주제 시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허혈성 뇌경색에 대한 임상적인 이해가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뇌혈관 시술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온 젊은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경색이나 이런 뇌동맥 협착증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저희 팀의 권보성 교수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런 임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증례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은 거는 중대뇌동맥 협착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모든 협착증은 다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위험인자 조절과 함께 약물치료가 먼저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이 있을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요. 치료라 하면 넓은 범위에는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위험인자 교정, 약물치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해드리는 각종 시술, 그리고 수술까지 다 포함한 그렇죠. 게 전부 넓은 의미의 이제 그 치료를 얘기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간단히 치료라고 했던 거는 저희들 시술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그 너무 영상의학과 시술하는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그 증례들 중에서 먼저 중대뇌동맥 협착증을 한번 보는데, 오늘 준비하신 케이스는 왜 그 시술까지 하게 됐으며 어떤 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증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은 왼쪽 편마비 증상이 있어서 외래로 오셨던 분이시고 MRI를 촬영했을 때 오른쪽 방구에 뇌경색 소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하얀색 점들이 그런 뇌경색 소견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같이 시행한 MRA 영상에서 오른쪽 중간 대뇌동맥에 끊어져 보인 듯한 병변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MRI로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검사는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근데 모든 대뇌동맥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다 뇌혈관 조영술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우선 MRI로는 이 부분이 거의 끊어질 것처럼 놔두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정밀하게 보면은 아주 미세한 가닥이 남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시술 여부를 더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은 오른쪽 경동맥에서 시행한 뇌혈관 조영술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그 MRI에서 끊어져 보인 듯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공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이 아래쪽 혈류에 어떤 영향을 끼친지를 알기 위해서 다음으로 한 검사가 있는데요. 관류 핵의학 영상입니다. 오른쪽 방구와 왼쪽 방구를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혈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짚은 것을 보시면은 이쪽은 건측이고 이쪽은 병변측입니다. 건측은 이렇게 활발한 혈류를 보이는데 병변측은 어두운 색으로
활발하지 않은 혈류가 보이고 이럴 때는 이 부분이 곧 뇌경색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은 시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MRA보다는 혈관조영술에서 협착이 덜 심해 보이고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관류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해외 검사를 해봤더니 정확하게 한 것이죠. 확실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 그죠. 관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서 시술을 결정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처럼 협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술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모든 시술이 다 안전하다고 그러면 좁아진 거 다 해드리면 되는데 그쵸, 그쵸. 시술 자체가 가지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위험 부분들이 있죠. 있으니까 네. 꼭 필요한 분들만 해야 된다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 선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쭉 얘기하신 게 그런 아주 선별 과정을 어떻게 영상을 가지고 하느냐는 걸 이제 보여주신 걸로 네. 이해가 되는군요. 시술이 결정되었고 이제 얼마간의 기간 후에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시술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이번에는 MRA랑 비슷한 정도로 좁아졌군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전 뇌혈관 조영술보다 더 진행이 된 협착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꼭 기다리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입원 대기하는 동안 또 진행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때 시술 결정 안 하고 그랬으면은 뇌경색이 확실하게 왔겠네요. 그러면 시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됐나요? 우선 3차 영상 검사를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협착의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협착 중심부와 그 주변의 혈관의 관계를 3차원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써 어떻게 시술을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시술 기구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술 기구의 크기, 그죠? 종류, 그리고 주변의 그런 혈관들과의 관계를 봄으로써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떤 네. 부분이 있는지 이런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그런 구조물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 3차원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차원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게 상당히 길군요. 아주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좁아진 분들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좁으면서 또 군데군데 이렇게 심하게 좁은 네.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네. 중간 대동맥 협착 부위고요. 네. 군데군데 이 협착은 좁아진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동시에 근처에서 기시하는 작은 동맥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동맥이고 조심해야 되는 동맥이죠. 시술을 하시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죠. 시술 시에 시행한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큰 도관, 즉 카테터가 내 동맥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고 다음으로 간은 미세 도관, 미세 와이어를 이제 병변 측에 접근시키고 병변을 통과하려는 작업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그 좁은 그 부분을 지금 지나가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군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부분을 저 시술 전에 아주 면밀히 봤습니다. 정확하게 좀 표현이 안 되지만은 제가 3차원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그 부분이 결코 쉽지만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것들 감안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했고 통과 계획을 세웠고 결국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보니까 까만 줄처럼 보이는 게 저게 이제 그 미세 와이어의 네. 엑스레이의 보이라고 일부러 저렇게 까맣게 그죠. 보이는 부분이고 그 끝에 점처럼 보이는 게 저게 미세 도관의 끝인가 봐요. 그죠? 네. 이 끝과 그 다음에 또 끝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점이 있죠. 예.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이어가 병변을 통과해서 지금 진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미세 카테터가 또 네. 따라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단계는 이 미세 와이어를 좀 더 멀리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강력한 지지력을 얻을 네. 수 있고 다음으로 이제 풍선 카테터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병변까지 풍선 카테터나 이제 또 쓰게 될 그 스텐트 같은 삽입하기 어려운 도구들도 미세 와이어를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맞습니다. 그
위치를 저 원위부까지 위치시켜서 지지력이죠. 충분히 얻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더 네. 올렸었나요? 이 정도로 했죠. 너무 올라가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저 정도면 아마 이 환자분한테서는 적정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였습니다. 와이어에 뭔가가 또 같이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군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미세 와이어는 이렇게 멀리 위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 본 두 점이 보입니다. 예. 이것은 풍선 카테터의 풍선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풍선이 원이부, 근이부 이렇게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죠. 폴리우레탄 같은 그런 재질로 된 카테터. 그러니까 엑스레이 네. 안 보이니까 네, 엑스레이 맞습니다. 보이라고 마커를 달아놓은 거죠. 예. 이로써 이제 끝과 끝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고 병변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풍선을 통해서 병변을 확장시키고 나서 다음 단계가 이제 스텐트 삽입입니다. 스텐트 삽입은 필요한 이유가 풍선만으로는 그 병변의 협착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좁아질 수 있고. 그래서 풍선으로 좁아진 데를 이렇게 열심히 조심조심해서 넓혀놔도 금방 다시 이렇게 짜그러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 협착이 다시 생긴다 네. 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탄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버리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스텐트는 이제 삽입하게 되고 스텐트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스텐트라는 거가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그 이제 심장 그 관상동맥에 쓰는 거는 풍선 카테타 위에 스텐트가 이렇게 있어서 풍선을 넓히면 스텐트가 쭉 펴지면서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그쵸. 모양인데 네. 저희들 쓰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펴진다고 할까요? 자가팽창형. 그죠. 그래서 카테터 안에 있을 때는 조여서 압축돼서 압축되어 있는데 카테터 밖으로 나오면 알아서 제 모양을 찾아가는 거죠. 제 모양대로 직경이 커져서 그쵸. 확장이 되면서 좁아진 혈관을 이렇게 넓히면서 네, 지지해주는 그래 그걸 우리가 자가팽창형 스텐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까 풍선에서 보였듯이 풍선의 끝과 끝을 아까 마커로 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텐트의 끝과 끝도 마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네 개 정도 보이지만 그래도 스텐트는 여 중간 두 개가 끝과 끝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는 압축되어 있어서 이 마커도 지금 압축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은 병변에 맞게 이제 스텐트를 풀어놓으면은 이렇게 자기의 직경을 찾으면서 마커도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직경대로 모양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 저기서 보는 거는 엑스레이 잘 안 보이는 그 스텐트의 망사 정확한 용어는 스트러트라고 네. 하는 거가 엑스레이에 자세히 보면 보이긴 보여요. 아주 자세히 보여야 되죠. 네. 네. 지금 어떻게 좀 보입니까? 거의 안 보여요. 네, 좀 힘듭니다. 이거 네, 그래서 스텐트 끝단과 끝단은 우리가 시술할 때 봐야 되니까 저렇게 마커를 엑스레이에 잘 보이는 이제 이리듐이나 백금 같은 그런 합금으로 만들어서 예, 마커를 맞습니다. 쓰는 걸로 돼 있죠. 저런 식으로 지금 보이게 했는데 지금 봐서는 잘 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혈관 조영술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텐트는 급성으로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술 마친 이유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텐트라는 게 이게 아무리 혈관에 부해한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혈관을 열어주니까 아주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이물질이다 이거죠. 그죠. 몸에서는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기 전에 이제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기억하실지 전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항혈소판제 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네, 충분히 이제 드림에도 불구하고 혈소판 억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 피떡이 생기는 네. 거고 그게 스텐트를 따라서 이렇게 피떡이 이렇게 스텐트 안에 예, 생기는 거죠. 점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영상을 네. 10분 정도 기다려서 얻게 된다는 네, 거죠? 네, 10분 정도 지연해서 찍어서 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행히 그런 거 없이 잘 끝나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 영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까 제가 처음 영상과 좀 비교해 드리려고 두 장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시술 전과 지금 현재 시술 후에 단순히 그 좁아진 게 넓어졌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중대뇌 동맥 분포 영역이 현저히 넓어졌군요.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짚어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혈류가 병 이게 이 영상은 시술 후 영상이고 이 영상은 시술 전 영상인데 시술하신 권보선 교수께서는 굉장히 만족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시술 후의 영상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 지금 스탠트가 들어있는 부위 네. 거기를 보면은 약간 아직도 완전히 다 펴져 보이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일견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듯이 보이지만 저는 뇌혈관 특히 두개강 내에 있는 혈관들을 재개통해주는 이런 풍선이나 그 스탠트 시술을 하고 나서 저렇게 약간 좁은 거는 오히려 너무 욕심을 안 냈구나 하는 네, 그런 네. 반증으로 아 이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걸 보고 조금 덜 넓혀진 것 같습니다 라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그 우리 네, 딱 맞는 한자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잘 열어주기 위해서 풍선을 조금 더 큰 걸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자극을 함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중요한 그 작은 혈관 그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혈관 이 혈관입니다. 그죠. 병변에서 기시하고 있어서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막힌다든지 네. 그럼 뇌경색이 오게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과도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좀 생각하기도 싫죠. 예, 뭐 혈관이라는 것은 아주 뇌 안쪽 혈관은 얇은 벽으로 이루어진 다른 어떤 부위보다는 얇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얇은 벽은 쉽게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뇌출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대뇌 동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고 이제 이 정도 지금 이분이 60 넘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 이 정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 가 없는 그쪽 부분 두께가 한 0.5mm에서 한 1mm 그거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두께일 거고 동맥 경화가 온 부분은 물론 이제 조금 더 두껍겠죠. 그죠, 그죠. 그래도 뭐 1mm에서 1.5mm 정도의 그런 두께 혈관 벽이 내강은 지금 더 좁죠. 네. 그걸 이렇게 너무 억지로 이렇게 넓히다 보면 찢어지고 네. 출혈되면은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기 아주 때문에 아주 힘든 경우입니다. 예, 여기서는 풍선을 적절한 크기를 선택을 하는 게 시술의 결과도 만족,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저는 이제 80점에서 90점 정도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100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오히려 혈관이 손상이 된다든지 저런 중요한 작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러면은 예. 빵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저는 저 정도의 그 혈관 조영술 소견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예. 네. 권 선생님도 그런 데 대한 저항감을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어떤 유혹을 받죠. 조금만 더 넓혀주면 그림이 더 좋아질 텐데 그림만 좋아져서는 뭐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뭐 타협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관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 정도 이제 저는 넓혀놨으면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 이제 어떤 경과를 가게 됩니까? 바로 어디로 가게 되시죠? 네, 중환자실로 갑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혈압과 환자분 식량 추천 변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혈전이 생겼거나 뭐 이런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하루 정도 계시고 네. 이제 병동에 올라와가지고 또 하루나 이틀 더 계신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네. 퇴원 이후에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퇴원 후에도 시술 후에도 관리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인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술, 담배, 운동도 포함해서 이제 이런 모든 생활 습관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는 뇌혈관 질환의 치료는 환자분과 치료하는 의사 간에 양수 겹장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약을 처방하고 치료 가이드를 이제 드리고 또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시술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잘 열어드리고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막히지 않도록 맞죠. 건강한 뇌혈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또 본인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외래에서 어떤 걸 주로 많이 강조하세요? 운동, 그다음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성격도 굉장히 조금 느긋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약 잘 드시고. 그죠. 그 다음에 저협착이 또 오면은 바로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제때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CTA도 할 수 있고 MRA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 선생님은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용하시고 이분 결과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RA를 찍거나 CTA를 찍죠. 각각의 보는 어떤 목적이 다르고요. 그래서 각 목적에 맞게 시행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MRA를 시행했습니다. 네. 스텐트가 막혀있는지도 간접적이지만 잘 열려있는지 막혀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좀 추가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 시행한 MR 영상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텐트 삽입된 부위가 지금 MRI에서 잘 안 보이네요. 다시 막힌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죠. MRI에서는 여기 스텐트의 그 철, 그러니까 금속 성분 때문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머의 혈류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네요. 판단하게 됩니다. 양쪽이 지금 네. 비슷하네요. 네, 양쪽이 맞습니다. 비슷한 걸 봐서는 혈류가 잘 유지되니까 스텐트가 지금 기능을 잘 한다. 네, 그렇게 알 수 있는 해석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은 아주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오른쪽 중대뇌동맥에 유증상 협착증이 있는 분을 풍선 카테타와 스텐트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재개통시켜 주신 케이스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어지는 시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군요. 자,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